위험 등급 완화와 발맞춰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규모도 오늘까지 사흘 연속 1,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추세대로라면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 역시 1,000명 아래 선으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됩니다.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오늘 4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지난 토요일 947명, 어제 644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사흘 연속 1,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환자 수 역시 오늘 865명을 기록해 어제보다 28명이 더 줄었습니다. 다만 중환자 비율은 여전히 30% 선으로 높은 상황입니다.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주말 미집계분이 반영되면 수치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